퀴즈 12에서요. 경호년 이모 월 을사일 정축 시인 사람 남자예요. 33세 남성. 경호 이모 뭐라고? 경호 이모 을사 정축. 아하. 이것도 저는 가난하게 보였거든요. 그렇지. 그 가난함이라는 거에 굳이 대해서 그렇게 가난할 정도는 아니지만. 느껴지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을경합하는데 이모를 응축돼서 을경합해가지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야. 그게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잘 보자고, 다시. 먼저 항상, 이거를, 을사정축을 빼. 그리고 경호 이모만 보자고. 자, 경호 이모만 보면, 이 우화가, 5월이잖아, 5월. 5월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임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임수가 강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오화에서 이모 개미가 정신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모 개미가. 불안정이, 그, 막 불안정해야지 멀리 떠. 왜냐면, 응암동 이런 데가 정신병원 있잖아. 응암동 이런 데. 거기에 정신이, 결론적으로 그쪽이 좀 증발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모 개미는 여기서 이 임수 개수가 오미에 증발당하면서 정신줄이 산만해지는 거라고 그랬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공간에서 벗어나 타향이나 해외로 간다. 뭐 이런 설명을 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모가 아니라 경호가 아니라 을이 연애 있다고 그러면 임수 부친은 뭐라고? 도망간다고 그랬다고. 집을, 저기, 이 아이가 나오고, 일간이 무엇이든, 이 아이가 나오고, 부친은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랬다고. 이혼하거나, 뭐, 사별하거나, 떠나버린다고 그랬다고. 근데 임수가 안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경금이 필요하거나, 신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구조가 경으로밖에 안 되니까 알수 없는 거고, 물론 신사, 임오, 이런 식이라면 사오가 신금을, 임수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좋지. 그치? 이런 구조가 이미 좋은 구조가 된다고. 자, 그런데 경, 임오, 이렇게 되니까 이 연월에 이 구조가 나쁘진 않아. 그치? 근데 나쁜 건 뭐지? 5로 복음이라는 게 이제 단점인 거지. 맞잖아? 그 다음에, 뭐가 빠졌지? 여기에서? 무슨 글자가 하나가 더 있어줘야 되지? 여기서 쓰임을 얻으려면. 을이잖아. 을이 없잖아, 을이. 그치? 맞지? 을이 있어야 되는데, 을이 어디 있어? 일간이 있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지?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이 되잖아. 가난의 이유가 굳이 뭐 가난한다고, 가난한 건 아니지만, 얘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을사로 경을 향해 가야 되는, 그거는 자기를 희생 봉사해서 국가 자리에 활용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목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뭐지?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 결론적으로, 을목이, 예를 들어, 만약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경호가 있고, 을사가 연에 있고, 경호가 일에 있다고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지. 그거는 이제 경금이 취하는 거잖아. 일간이 취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거는 경호, 을, 이모, 을사니까 을목이 경호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야. 근데 을경합 과정에 임수가 있다? 이걸 굳이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화가 5월이기 때문에 그래. 5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자월이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을목이 을경합으로 응결된다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저건 임오월이잖아. 임수가 개수화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특히나 4, 5, 5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을사가 있고 경금이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가 아니라 공문을 하는 이유야. 근데 단점은 또 뭐지? 4, 5, 5 이게 단점일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원래 요구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들에서 약간씩 일탈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호 이모가 아니라 우화가 뭔가로 바뀌었으면 훨씬 낫겠지. 경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경호가 아니라 경진이었다 그러면 이네 글자가 다 쓸모가 있잖아. 진중 을목 우화 경금 임수가 다 쓸모가 있잖아. 근데 경오오 이름으로서 복음으로서 이쪽이 뭔가가 모친 자리에서 불편하잖아. 할매 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경금이 있지만 오오가 있지만 을목을 보충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잖아. 그치? 경이모는 좋은데 오오로 복음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하필 을로 나왔네. 아, 이건 희생봉사네. 국가 자리랑 합을 하네. 공무원이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물질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을뱅갱 삼자조합인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되지. 왜 착각하면 안 되냐? 을뱅갱 삼자조합에 또 누가 취하는가를 봐야지. 이 구조처럼 자기가 희생하는지, 경금 일간이 을목을 취해오는지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치? 만약에 경금 일간이었다면 뭐 부동산 부자라고 그랬나? 뭐 그게 거짓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 그런데 지금 위치가 거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서 4, 5, 5 여기에서 이미 여기 중복 혼잡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제 그 복잡한 거지. 그치? 그게 다 섞인 거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시주가 이제 정축인데요. 정축. 정인합사의 을기인 그런 구조들을 제가 몇개 이제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마치 무슨 그 찜통 속에 들어간 육수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표현 멋지다. 임인년이 되면은 이런 구조인데 임인년이 되면은 을목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아는 분이 그거는 개연성 있지. 왜냐하면 정축 이미는 이 을목이 저기 옥수수 되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옥수수잖아. 왜냐하면 이게 축인에서 이게 탕화 같은 열이 오른 상태로 정임합으로 증발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게 임오는 아니라는 거지. 그때도 이 월지시공이나 그 지지가 무슨 글자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단정하지 말라 이거지. 이제 그냥 정을 그러니까 임을 정그 조합만으로 쪄지는 건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물과 불이 적절해야 쪄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옥수수 집어넣는다고 쪄지는 거 아니야. 물도 없는데 쪄져 안 쪄지지. 오히려 5월이면 뜨거우니까 더잘잘 쪄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을목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봐. 옥수수를 지금 을목으로 보고 있잖아. 을목이 5월 만난 거, 을목이 이놀이네, 을목이 축을 만났을 때에 증발하는 상태가 어때? 당연히 얘가 추운 상태니까 을목이 괴롭잖아. 그래야 옥수수로 괴롭지. 지금 옥수수인데 맛있다 개념이 아니라 옥수수인데 괴롭다 개념이잖아. 그렇지? 얘는 지금 응결된 상태에서 정임합 사이에 응결되는 거야. 핵심은 그거야. 옥수수 찌는 게 아니고. 근데 오화는 지금 시절을. 아니, 오화는 제가 그걸 본건 아니고, 저는 응결되는 걸 저는 본 거예요. 정인합사에서 마치 갑화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을이 그렇지. 갑화된다. 인축이 이 정임합 사이에 인축 이런 뭔가 갑목이 좋아하는 그 사이에 을목이 낑겨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자꾸 먹고 싶은 옥수수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글자의 시절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찌긴 찌는데 을목은 겨울을 싫어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인축 사이에 낑겨서 정임합을 하면 을목은 괴롭잖아. 5월이면 자기 시절이 적절하잖아. 4월, 5월이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쪄지는 거니까 그걸 나쁘게 볼 수가 없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여기 뭐 질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런 상황에서 축 입장에서는 을이 축한테 희생하거나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을이 축한테? 예, 왜냐하면 축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 우리 정축 이렇게 했잖아요. 정축 이렇게 볼 때, 아, 이게 을사가 아니라 갑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또 마찬가지야. 모든 글자들의 구조를 이해할 때는 을사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정축 입장에서도 봐야 돼. 아까 우리 정축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좋다고 그랬어? 갑이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축이라는 건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 그지? 근데 그 자식인데 을목이 부친이야. 을목이 부친이잖아. 그럼 정축 입장에서 을목 부친이 좋을까? 그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 왜냐면 갑을 좋아하거든. 근데 또 정화가 좋아하는 사화는 또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을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정축 입장에서는. 다만 갑보다는 못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운에 따라서 을사가 또 정축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뭐 수기가 잔뜩 와가지고는 을목 자체도 응결돼가지고 정화도 상하고 이럴 수는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근데 어찌됐든 을목이 뭐라고? 축토에서 희생당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축 입장에서 을사를 봤을 때 정축은 어쨌든 밥을 내놓고 싶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저사주는 천간 신금이 없고 경금밖에 없긴 하지만은 정축 입장에서는 경금 녹여가지고 밥을 내놓고 싶은데 을이 나와 있으니까 일간에 저 을을 죽여야 된다라는 게 정축이 의지가 아닐까. 또 뭘 또 죽여. 그러니까 정축 입장에서는 갑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으니까 을이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자, 사계도에서 갑이 여기 겨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화는 가을에 있잖아. 정화는 근본 속성이 열이잖아, 열. 열은 열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성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럴 때 갑이 좋은 이유는 회자축 과정에서 수기를 없애주기 때문이야. 수생, 목생, 화의 흐름, 목생화를 관찰하는 방법, 오늘도 그 카페 해놨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그냥 목은 무조건 수를, 아니, 목은 무조건 화를 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이 수기를 빨아서 반대 급부적으로 화기를 올려주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목생화 이러면 조금 목이 화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화가 갑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기를 제거하기 때문이야. 그럼 을을 생각을 해봐. 정화가 을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 왜냐? 을목은 을겜으로 정화가 싫어하는 수기를 머금은 상태가 아니야. 특히나 또 을사로 왔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단지 시절이 맞지 않지.
갑정과 을정은 시절이 맞지 않는 거야. 나쁘다고 볼 수가 없지만 갑정은 검경, 교육 이렇게 굉장히 적절한 개념이라면, 왜냐면 갑정축은 갑이 축토에 뿌리도 내릴 수 있도록 갑정으로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갑정축에서 검경, 교육 이런 게 좋은 연월이 그렇다면 배합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근데 을이 뭐 습을상정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을은 물을 먹으면 상태가 아니야. 봄, 여름에 을개무 삼자로 수기가 없는 상태라고. 이미 을목은 갑을 의지해서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수기랑 수기를 활용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을에서 병으로 가려고 그러지, 을에서 임수로 가려고 안 해, 절대로. 다만, 둘이 시절이 안 맞는 거지. 을은 펼치려고 하는 거고, 정화는 수렴하려고 하는 거야. 방향이 전혀 틀리지. 그러니까 서로 엇박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축 입장에서 을목을 보면 아우 쟤 왜 저리 설치지 이런 느낌이 들겠지. 그렇잖아. 근데 을목 입장에서 보면 정축 보면 아씨 답답해 죽겠네 이럴 거 아니라고. 맞잖아. 그거는 이제 시절에 대한 거야. 글자의 시절이 다른 거지. 그런데 정화 입장에서는 수기를 줄여주는 을목을 싫어할 수는 없다는 거지. 다만 대화는 안 통하겠지, 그치? 안 맞아, 생각이.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희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됐어? 답이 됐나? 답이 됐으면, 갑자기 생각나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마침 이거 어제 그 경호 이모 을사 정축 자 봐봐요. 자 어제 그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협자에 대해서 볼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경금이 묘고론으로 따지면 연에 있는 경금이 시에 있는 축토로 묘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로 들어갔다는 뜻은 을목이 경금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시지에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화가 축토를 향해서 이 구조에서 사화가 축토를 향해서 나간다고 또 나갔네. 시지에 있으니까 일지가 취한 것도 아니고 을사의 사화가 사유축으로 축토를 향해 나가버렸네, 그죠? 고로 을목은 경금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정축인데 임오가 아니라 임오월이 아니라 경오, 임오 을사 정축 중에서 임오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오월은 없구나. 그러면 병오월이라 칩시다. 병오월. 병오월이라 쳤을 때 임오하고 병오하고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는 아니 임오월이면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임합을 하면 을목은 좋든 싫든 간에 정임합 사이에서 옥수수가 되거든 옥수수 튀김이 되든 될 거라고. 그렇잖아?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하늘과 땅이 정축으로 있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글자는 소유주는 정화예요. 정화가 축토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을목이 축토에 담겨진 경금을 취하려면 을목하고 축토만을 볼 게 아니라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걸 봐야 된다고. 지금 정임합이면 을목은 축토를 소유한 정화가
자연스럽게 정임합하려고 하는 과정에 싫든 졸든 간에 을목하고 접촉한다고. 이해돼요? 저거는 싫든 좋든 간에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정화가 소유한 축토랑 을목은 접촉한다고. 근데 만약에 병화예요. 접촉해요? 접촉할 이유가 없어. 정화는 병화한테 갈 이유가 없다니까? 병화가 정화를 향해 오겠지.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 을목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렇지만 정화가 소유한 축토를 을목이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지금 당장 어려울 거라고. 그냥 저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저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짜여 있구나. 그 협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축토는 어쨌든 경금 가져와야 되니까 을목을 경합 시켜야지 결국 경금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렇지. 그 이제 정리합을 강하게 시키려고 축토가 그런 심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정축이. 저게 간단한 것 같아도 되게 복잡한 구조야. 왜냐면 경금은 축토에 집어넣지, 축토 위에 정화가 정임합을 하지,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밑에서는 사오가 경금을, 그러니까 경금을 이제 을목을 끌어와서 그 사이에 있는 병화가 또 을뱅갱 삼자조합을 하지.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면 각 구조마다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저 물상들이 다 다르게 발현된다고. 을변경으로 됐다가 정임합축으로 했다가 사오경으로 하다가 저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거야. 근데 다 따로따로 놀아도 협자가 생김으로써 이 을목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런 관계들을 다 겪어야 되는 거야. 복잡하지. 삶이 복잡한 거야. 저렇게 되면. 단순한 게 아니라 나처럼 합이나 충이 없으면 저렇게 복잡한 일에 연루될 일이 없는 거지. 없잖아, 아무것도. 근데 얘는 을병경, 아 이모였지? 이모 병호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병호라고 쳐봐. 아 이제 물론 이모는 정임합하고 병호라고 치면 을병경의 상황에서 병경, 이 상황에서 을목은 지가 좋든 싫든 간에 병경이 개입돼야 돼. 을목은 정임합 사이에 끼어가지고 좋든 싫든 간에 정임합에 개입돼야 돼. 근데 정임합을 하는데 정임합이 대운에서는 해자축으로 올 수도 있잖아. 사오미로 올 수도 있잖아. 을병경인데 사오미나 해자축으로 올 수도 있잖아. 대운이 아니라 세운에서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잖아.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니라고. 을병경 하는데 겨울에 오는 거는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공직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그치? 또 정임합을 하는데 좋아하는 사오미로 흐른 게 아니라 해사 쪽으로 흐르면 정임합을 하면 깨지는 을목이 상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지, 그렇잖아? 그게 이런 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니까. 지금 머리가 띵한데 내가 이런 띵한 이야기를 지금 예전 한 7년 전부터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 도망가고 안 왔겠지. 지금 뭐 100명밖에 안 왔지만 그때 됐으면 한 10명이나 왔겠어? 그렇잖아. 안 하고 안 와. 다 도망가고. 머리 아파가지고. 선생님, 제가 질문한 사주는 그 사주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 아닌 사주인데 그냥 그 예를 똑같아요. 사례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간지가 있어. 간지가 있을 때 그
지의 소유주는 청간이야.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청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갑을축이 있어. 갑을축이 왜 들어올까? 아무리 갑이 축토를 소유하고 싶어도 그 소유주는 을목이야. 자기가 반드시 축토를 취하려면 땅 사용료를 내야 된다니까? 뭔 말 이해돼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갑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 갑은 축토를 만나서 반드시 거기서 뿌리 내려야만 되고, 딱 봤더니 을목이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을목은 축토에서 응결되어 있고, 그러면 갑은 을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을축에 있는 을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나쁜 상태에 있는 얘한테 네 축토 땅 좀 쓰자고 해야 되는 상황이야. 결론적으로 둘 다 안 좋은 거지. 그렇잖아. 왜 안 좋지? 을목도 쓸모 별로 좋지 않은 땅이 있고, 갑목은 을목한테 땅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잖아. 땅 사용료 내려잖아. 내야지. 저런 게 이제 항상 동업하다 망하거나,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망하거나, 동생 책임져야 하거나, 그런 일들이야, 저런 게 다.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저런 일시에 그런 구조가 있는데, 자기 형한테, 형은 미실미실한데, 하던. 무조건. 진짜 무조건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래, 무조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거를 질문한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그 간지를 볼 때 천간이 지지를 지비해, 오, 경금이 축토에 들어갔는데 시지니까 을목 일간의 것은 아니네? 그럼 저걸 내가 을목에 취할 수 있냐 없냐를 관찰할 때는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됐냐를 보라 이거지. 그게 만약에 저렇게 정임합으로 올해 있는 이모와 정축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을목은 축토에 담긴 거를 취하는 거야. 문제는 취한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천간에서는 정임합을 하지만 밑에서는 오축으로 탕화작용을 하고 있다고. 뭔가 합하는 과정이 껄끄러운 거야. 저게 다 별개로 다 작용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조를 저렇게 읽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국에서 그렇게 암시하는 구조가 대운과 세운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읽는 거라고. 만약에 대운과 세운에서 그런 일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사주 구조를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걸 왜 읽어서 뭐 해, 머리만 아프게. 근데 저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아, 요게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럴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마침 보니까 정축의 축중 개수가 드러났고, 오중, 정화가 드러나, 그럼 이 정임합도 하고 오축 탕화도 발생하겠네? 뭔가 겉으로는 합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지지고 벗고 난리가 나겠네? 그런 일이 그 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게 다른 그 예문들은 그 설명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이 있지만, 딸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